보카 슈.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동안 방송을 너무 못했죠. 네, 뭐 바쁜 사정도 있었고, 뭐, 예,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몸도 안 좋고 뭐 감기에다가 또 거기다가 또 저희가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느라 또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네, 오늘 반이 누나. 반이 누나라고 저희 포카츠에도 새로운 드디어 이제 여성 네 직원이 생겼습니다. 네, 한번 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반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드디어 저희도 네 인재가 늘어났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방송을 급하게 킨 이유는 그래도 오늘 또 신제품이 나왔죠. 네, 그 트리플렛 비트라고 해서 새롭게 지금 오늘 출시됐어요. 엄청 핫한 합니다. 네, 핫한 카드죠. 자, 저희가 누구보다 빠르게 이거를 개봉해서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개봉 리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거 하나만 줘보시겠어요? 아니, 우리 반이 누나 보고 네. 가장 마음에 드는 아 그러면 하나만 골라주세요. 빠르게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반이 누나의 픽은 어떨까요? 저는 두 번째 거요. 예. 네, 두 번째 빼주시겠어요? 거 빼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저희가 노려볼 수 있는 카드는 운양이라는 트레이너 카드가 뭐 저희가 가격 때문에 사실 뭐 카드를 아니죠. 하는 건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지금 그 운양이라는 카드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번 이왕 하는 김에 그걸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저도 이게 신제품이다 보니까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서 한 번씩 보겠습니다. 빠르게 한 박스는 개봉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신입사원인 반이 누나와 우리 백곰 형님의 대결 구도로 한번 하는 아니 지금 여기서부터 바로 대결 구도로 하죠. 아니 요거는 이제 빠르게, 빠르게. 예, 시청자들이 뭐가 있는지 봐야 되니까 모르니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카드 구성이 있는지 다섯 팩씩 빠르게 까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카드 까는 기술이 많이 늘었어요. 네, 왜냐고는 묻지 말아주세요. 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로피우스, 우파, 꾸악스가 나오는군요. 꾸악스, 그 다음에 비상, 오, 5월 31일 날 아르세우스 초극의 시공으로 영화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할 때 또 프로모 카드가 있으니까 많이들 보러 가세요. 구성은 저번에 EX 나온 카드 구성이랑 거의 비슷하겠죠? 느낌이? 벌써 반짝이가 있어요, 벌써. 반짝이! 네, 이게 어떤 카드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뜨하고. 실드 전개체 광고군요. 여기 광고 카드가 나와요. 운양! 우와! 와, 바로 운양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예요, 이 카드. 오. 야, 역시, 오늘 반이 누나, 예. 반이 누나 픽.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바이올렛 스칼렛 바이올렛에서는 그 요렇게 SR 카드 말고 SAR이라고 해서 그게 특일 카드거든요. 지금 그래도 운양 SR은 뽑았는데 저희가 진짜 목표로 하는 거는 운양 SAR이 더 좋은 카드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첫 개봉 화염 레오. 우리 누나 픽이 너무 좋은데요? 넣어주세요. 이거 약간 무슨 뭐 그 사자 정글의 왕 옛날에 밀림의 왕자 레오인가요? 예. 너무 나이가 많아 보이나? 그렇죠. 네, 밀림의 왕자 레오 같은 그런 약간 네 그런 느낌의 카드 AR 카드입니다. 요거 우리 또 저희 우리 반이 누나가 또 이렇게 포장을 잘합니다. 한번 해주시겠어요? 반이 누나가 이렇게 해주셨죠?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반이 언니라고 할까요? 반이 누나죠, 저희한테. 누나죠. 네. 거의 남자. 그러나 저희보다는 훨씬 나이가 어리다는 거. 많이 어려요. 네. 다음 다섯 팩 가보겠습니다. 이거 첫 다섯 팩부터 좋은 카드가 나오니까 기대감에 부풀고 있습니다. 물론 어차피 구성은 SR 이상의 카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AR 카드 세 장 나오고, 그 다음에 EX 카드들 나오겠죠? 저번처럼 테라스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는 안 해도 돼요. AR 카드. 네. 팀백은 안 해도 돼요. 하리몽, 어리짱, 별이짱, 별이짱, 어리짱,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네요. 이게 무슨. 별이짱? 네. 어리짱, 별이짱. 네. 저도. 우리 고양이 이름이 별이잖아요. 네. 피그킹, 우파, 보스의 지령. 이쪽도 이렇게 조금 이쪽으로 오셔서 카드를 보세요. 오! 또. 이게 이제 그거군요. 손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시고. EX 카드인데 이거 이게 무슨 고래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네 고래 토
필레아 토어라는 EX 카드 나왔습니다. EX 카드는 한쪽에다 따로 빼놓을게요. 뭐 나왔는지 나중에 한번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EX 카드가 더블 레어 카드입니다. 네, 이쪽에는 일반 카드들을 한쪽에다 치워주시고 네. 일반 이따가 카드들도 네. 한번 전체적으로 보죠. 뭐 일반 카드도 번호가 있잖아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빠르게 우리 트래플래빗에 뭐가 나오는지 트래플래빗에서 보겠습니다. 트리플렛입니다. 트리플렛. 트래플래피트. 와, 춤추세. 나무가 진짜 귀엽다. 요거 레어 카드인데도 되게 이렇게 귀여운 카드들도 있어요. 나와. 완전 귀엽죠. 별이 행복이가 생각나네. 네. 자, 야도뇽. 오! 루가루암. 루가루암 EX. 아, 루가루암이 이번에 EX로 나오는데 되게 멋있게 나왔습니다. 루가루암 EX까지. 지금 현재 EX는 두 장 나왔어요. 우리 반달곰님은 고양이 이름을 맨날 틀리는데, 우리 바니 누나는 딱 바로 맞추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바니, 당근,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또, 네. 오래간만에 방송을 켜셔서 그런지 우리 그 백곰님이 텐션이 아주 높네요. 원래 텐션은 높게 가져가야죠. 사실 저 텐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코악스도 되게 귀여워요. 귀여운 게 되게 많다. 자,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거는 오! 자, AR 카드가 아니군. 아, 테라스탈이네요. 데덴네 테라스탈. 오, 데덴네가 테라스탈로 엄청 이쁘게 나왔습니다. 데덴네 테라스탈. 이쁘죠? 네. 요 테라스탈은 EX랑 또 조금 틀린 카드예요. 네, 그쵸. 네. 지금 그리고, 대댔네? 어, 뭐야? 이거 완전, 초판부터 갓박스? 테라스탈이 원래 이렇게 두 장이 나올 수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번 구성에서는 테라스탈이 한 장밖에 안 나왔었는데. 역시. 네. 잘 뽑았네요. 테라스탈이 두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우와. 이게 테라스탈이라고 한다. 아, 잉어킹 카드. 엄청 이쁩니다. 저는 약간 이런 카드들 좋아해서, 야도란, 잉어킹, 뭐, 잠만보 이런 친구들 좋아합니다. 이게 그거죠? 전에 그 스칼렛 바이올렛 기준. 오! 잉어킹! 잉어킹. 오. 예, 이거 진짜 멋있어요. 이거는 무슨, 야. 그죠? 진짜 이쁘죠? 약간 한 폭의 그림 같은. 역시 제가 봤어요. 예. 예. 오, 우리. 이게, 이거 기술이 더 신기해요. 티어 오르기 고수. 어, 진짜 이쁩니다. 자, 요거는 한번 포장해 주시겠어요? AR. 네. 보통 AR이 3장 들어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2장 나왔고요. 또 뭐가 있는지 볼게요. 갸라도스가 일반 레어 카드로 나오는군요. 이쁩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카드들이 이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데덴네도 귀엽고 루가루암, 뭐 잉어킹. 또 다음 다섯 팩 가보고. 자, 이거 빠르게 한번 본 다음에 다음 두 박스도 개봉을 하면서 대결 구도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오늘 점심 사는 걸로. 지는 사람이 점심 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심판을 보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반이 누나가 너무 오늘 운이 좋아서 제가 봤을 때는 백곰님이 무조건 진다에 한 표 걸겠습니다. 야, 뭘 한 표를 겁니까? 자, 저는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은 공정하게 해야죠. 아, 또 사심이 들어갑니다, 원래. 뜨악어, 비상, 브이젤, 악뜨거. 오! 아, 이 친구가 요번 트리플레피트의 주인공이군요. 그 주인공 3명 중에 한 명인 웨이니발이랍니다. 웨이니발 EX. 여기 보면은 저 앞에 보이시는, 카드 표지에, 그렇죠? 표지 모델이에요. 웨이니발. 네, 이 친구가 웨이니발. 나머지 두 친구도 한번 뽑아보고 싶습니다. 이 두 친구가 또 누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 마스카나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우드본. 또 트리플렛 비트에서는 이렇게 세 친구가 있어요. 웨이니발, 그 다음에 마스카나, 그 다음에 라우드본 해갖고 요 세 친구가 있으니까 그 세 친구를 꼭 모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빠르게 쇽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AR 카드가 아직 하나 안 나왔는데, 설마 테라스탈이 두 개 들어있고 AR이 하나 안 나오는 건 아니겠죠? 설마, 이 봉입률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오늘 저희가 봉입률을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일단 SR 이상은 정확하게 나왔고요.
근데 SR이 없는 박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살 박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저희 거는 잘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AR 카드가 원래 제가 알기로는 세 장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나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스칼렛 바이올렛 같은 경우 노살 박스가 많았잖아요. 네, 볼게요. 과연 AR 카드가 한 장 더 있을지. 자, 잉어킹, 어리짱, 두드리짱, 뭐 짱들이 많아요. 엄청 짱들이 많네요. 아, 어, 있습니다. 있어요. 아니네. 어, 이 친구가 아까 말했던 라우드본. 라우드본 EX. 웨이니발 EX. 저희는 아까 그 친구죠. 마스카나. 마스카나 EX 빼고 모았네요. 그렇게만 빼고. 자, 오늘 그 나온 봉입률을 설명해드리면 살짝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펴꼽님. 그거 좀 나중에 하시고 잠깐만. 자, 요것만. 자, 오늘 나온 카드를 소개해드리면 원래 보통 한 박스의 봉입률이 이렇게 EX 카드가 한 4장 정도 들어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네, 맞습니다. EX는 4장 들어있었죠. 토, 루가루암, 라우드본, 웨이니발. 그리고 원래는 테라스탈이 한 장이 들어있어요. 근데 저희는 테라스탈이 두 장이 나왔습니다. 데데나의 EX. 네, 테라스탈이 두 장이 나왔고요. 대신 AR 카드가 하나가 누락이 됐습니다. AR 카드가 하나가 누락이 되고 잉어킹과 하염레오 이렇게 두 장의 AR 카드가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대망의 와 운양. 사실 저희가 운양을 뽑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 출발을 했는데 네, 운양이 나왔기 때문에 저번 미모사의 버금가는 네 그런 카드죠. 한번 볼까요? 저못 봤어요. 네. 네, 엄청 이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박스의 봉입률 설명 드렸고 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대결 모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점심이 걸려있는 자 그러면은 각자 한 박스씩 골라주시겠어요? 네, 먼저 고르세요. 레이디 퍼스트. 오 아닌가요? 이게 나이 든 사람이 먼저 고를까요? 아우 아닙니다 한번 골라보세요. 가운데 하겠습니다. 어 가운데. 네. 저는 좌측 하겠습니다. 좌측. 대고 한쪽에 잘 세워주시고 자 오늘 자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 또 간만에 저희가 돌아왔으니까 추첨을 통해서 요거 한정판이죠? 네 피카츄 스페셜 세트 어린이날 기념으로 해서 나온 한정판 세트 요거 1등은 요거 드리고요. 1등만? 아니면은 1등이 고르면 됩니다. 아니면 요거 한 박스. 네, 그러니까 요 트래플렛 비트를 한 박스를 드리던지 아니면 피카츄 스페셜 세트를 드릴 테니까 골라주시면 그 고른 거 중에 하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박스를 고르시면 개봉해서 보내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뜯어봐요. 직접 뜯어야죠. 자, 여러분들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배꼽님이 저랑 방송할 때랑 목소리 톤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 지금 엄청 상냥해지시고 뜯어봐요. 방금 들으셨나요 혹시? 나중에 이따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나? 네. 저번 방송이랑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뜯어봐요. 네. 아, 쉽지 않네요. 역시 5개 미녀 앞에서는 네, 안 되나 봅니다. 자, 요 화면상 보이는 데서 5개씩 뜯으시면 됩니다. 네, 주세요. 아, 가위. 가위로 뜯으셔도 되고. 저 가위가 제가 작은 가위를 쓸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5개씩 뜯어서 저를 보여주시면 제가 점수를 매겨 드릴게요. 점수 매기지 말고 스라이 카드에 나온 스라이 카드 좋은 거 나온 사람이 이긴 걸로 해주세요. 아니 그 판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심판인데 자꾸 따지시면 경고 들어갑니다. 우리 그 반달곰님은 한번 전 적이 있잖아요. 아 그래도 네, HR 카드가 나왔는데 아 그러니까 더블 레어 뮤 갖고 이겼다고 막 우기신 적 있잖아요. 아, 오늘 제가 판단을 할 테니까 다 보여주시기나 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심판입니다. 어 이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 이거 저 주시고 네. 빠르게 깨고. 우리가 나이가 있어서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이렇게. 네. 야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우리는 친구예요. 여기 딱 우리 세 명 같네요. 여기에 이제 반이 누나. 시간이 벌써 15분이 네.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네, 빠른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어차피 유튜브는 시청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아요. 자 5개씩 해서 저한테 보여주시면 우와, 돼요. 저 이번에 나온 거 같은데요? 아닌가?
자, 요 앞에서 보여주세요, 앞에서. 자, 보세요. 네, 오, 광고 카드를 다 제거하고, 자, 한 번씩 넘겨보겠습니다. 네? 먼저, 백돔님 거부터. 둘. 꽉 싸, 아우, 제가 이, 이런 거는 사실 자, 필요 없어요. 자, 레어 카드 1점. 일단 요거는 제가 다 따로 모을 테니까, 레어 카드는 저 주시면 돼요. 일반 카드는 넘기시고. 나와, 아우, 나와, 너무 귀엽다. 현재 레어 카드 1대1. 오, 춤추세. 아, 저희가 아까 찾던 마스카나 EX. 백곰님 득점했죠? 자, 이렇게 해서 마스카나 EX. 현재 여기 백곰님의 카드, 요쪽이 우리, 오! 대박! 왜요? 지금 저희 바니 누나가 뭔지 몰라서 지금 아무런 감흥이 없으신데, 이 금색 카드 보이세요? 네네네. 오, 요거, 요거, 요거. 라우드본 UR이 나왔습니다. 와, 역시 오늘 초기. 아, UR이 SR보다 좋은 건가요? 훨씬 좋죠. 아, 제 거 SR도, 제 거 SR도.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여기도 SR이 뜨긴 떴는데. 잠시만요. 네, 자, 자, 웨이니발 SR과 라우드본 EX UR이 나왔는데, 이건 누가 봐도 당연히 UR이 이겼죠. 금색깔이 무조건 이긴 겁니다. 지난번에 막 그. 아, 잠시만요, 어떻게... 잠시만요. 이거 일단은 여기다가 쏴주세요. 예. 자, 각자 포장의 시간을. 야, 요거는 일단은 지문이 묶고 하면 안 되니까. 네. 와, 우리 바니 누나. 어, 촉이 장난 아닙니다. 오, 야. 그냥 이거 한 방으로 끝났어요, 사실. 10점짜리입니다, 10점짜리. 지금 남은 박스를 뜯을 필요가 없을 정도지 않나요? 저희가? 아, 이 정도면은 운양 SAR을 노려보긴 해야 되는데. 야, 그래도 이거면은 거의 박스에서 1, 2등 하는 카드죠? 자, 지금 절대 백곰님이 뽑은 게 나쁜 카드가 아니에요. 요, 여기에 나오는 메인 모델의 SR 카드. 네, SR 카드이기 때문에 절대 나쁜 카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어요. 왜냐? 잘 몰랐으니까. 근데 엄청 좋은 카드를 뽑으셨어요. 와, 이렇게. 와. 운양, 옆에, 우, 라우드본, 좌, 에이니발. 자, 요렇게. 와, 오늘 저희가 딱 세 박스 깠는데요. 예. 예, 나올 게 다 나왔네. 진짜 미쳤습니다. 세 박스에 나올 게 다 나왔습니다. 자,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머지 카드들도 빠르게 개봉해주시면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렇게. 나렇게. 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아까 그 봉입률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 켄타로스! AR 카드. 일반 카드들은 다 저어주세요. 앨범 만들어서 자랑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저희 한번 앨범 만들어봐요. 네네. 나머지도 빨리 개봉해주세요. 개봉해주세요. 네. 자, 지금 현재. 왜 저희들만 닭다래요? 아, 저도 톤이 바뀌었나요, 설마? 아, 저도 다음 영상 한번 돌려보고, 이전 영상 돌려보고, 제 톤이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확실히, 이게, 그, 저희 방송에 그, 누나가 오니까, 어, 이게 확실히 목소리 톤이 바뀌는군요. 반이 누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저희들만 뭐라 그러지? 어, 죄송합니다. 아, 자, 초심을 잡아야 되는데, 네. 저는 원래 목소리 톤이 똑같았어요. 일정합니다. 아니죠. 우리의 아, 요거를... 시청자층이 어린 네, 친구들이에요. 자, 요거 배꼽 쓰레기는 제가 처리할 테니까 네. 카드 한 번. 지금 방송이 루즈해지지 않게. 와, 근데 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이 라우드본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첫 다섯 팩에서 저렇게 나오죠? 어, 사실 근데 이 친구가 좀 이렇게 막 썩 이쁘게 생긴 친구는 아닌데 웨이니발 친구가 훨씬 이쁘긴 한데 그래도 UR이라는 점. UR. 약간 그. 근데 그 스칼렛 바이올렛 이후부터는 UR이 없어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HR이 없어졌습니다. HR. HR이 단종이 됐기 때문에 어, 기존에 갖고 계신 카드들도 HR은 소중히 보셔두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스칼렛 바이올렛에서는 UR 안 나왔잖아요. 그건 저희가 못 뽑은 거지 나옵니다. 아, 나온다고요? 네, 나와요. 저희가 뽑아본 적이 없을 뿐 UR이 나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뽑았는데도 안 나왔는데 나온다고요, 그게? 네네. 저희가 그래도 한 다섯 카톤은 치지 않았나요? 뭐, UR 근데 못 뽑으셔서 그렇지 꽤 나왔었어요. 미라이돈도 나왔었고, 아... 그 다음에 기본 에너지 카드들도 나왔고, 아, 기본 에너지 카드 있었네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템 카드들도 있습니다. 다 뜯나요? 어, 이제 다 뜯어야 돼. 그거 뜯고 계시면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게 우리 바니 누나 카드. 저는 또 우리 바니 누나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완전 우리 백곰
어, 반달곰 아저씨 누가루암 바니 누나 바니 누나 그러니까 누가루암 EX 자 이렇게 해서 지나갔고요. 우리 바니 누나 이거 지금 다 아직 그 안 된 거죠? 일반 카드 네, 요거는 이번에는 우리 백곰 형님 우리 바니 누나는 20대죠? 웨이니발 몇 년 전만 해도 EX.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데레네, 크리스탈, 테라스탈. 어, 그러고 보면 지금 여기서도 또 테라스탈이 두 장씩 나왔는데요? 이거 초판이라서 그런가? 지금 데레네, 테라스탈이 또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두 장씩 나왔습니다, 지금. 자, 우파. 이렇게 되면은 또 AR이 두 장 들어있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어, 누가루암 EX. 바니 누나도 지금은 좀 어색하고 이게 잘 뭔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카드가 눈에 익어져요. 저도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데 스칼렛 바이올렛만큼은 되게 많이 봐서 자 이렇게 잘 일반 카드 치워주시고 네. 요거 이제 바니 누나 거죠? 자 바니 누나 카드 일반 카드 제외하고 바니 누나 거에는 아직 테라스탈이 안 나왔어요. 여기서는 요번에는 테라스탈이 데덴나로 고정인가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이렇게 라우드본. 자, 없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택배가 왔네요. 이거 다 한 거예요. 여기 안 한 게 여기. 네, 안 한 거. 네, 감사합니다. 요거 백곰님 카드. 자 이렇게 해서 어 여기에는 뭐가 없었습니다. 다 깠나요 이제 그러면? 네 저는 다 깠습니다. 어 이러면은 역시 맞죠? AR 두 장에 테라스탈이 두 장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그러면 AR 한 장이 없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만약에 저희 바니 누나 거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면은 예, 봉입률이 예 봉입률이 그렇게 되는 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역시 데덴나의 테라스탈이 하나 나왔고요. 오! 와, 이거 엄청 이쁘다. 왁구왁인데, 이 친구 되게 멋쟁이네요. 지금 빗질하고 있는 건가요? 오, 특이카드는 아니죠? 네, 요거 AR 카드인데 엄청 멋진 와, 게 나왔습니다. 엄청 귀엽다. 멋쟁이 친구였어요, 이 친구. 왁구왁이 코악스가 진화한 거 맞나요? 맞죠? 여기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카나. 이제, 여기 백곰이 좀 지식이 많이 늘었죠? 근데 막 엉뚱한 소리만 했었는데 안 보던 사이에 저희가 또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이 발전을 해서 왔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 바니 누나 거 이제 끝난 거 같네요. 네 끝난 거 같은데 한번 볼게요. 봉입률이 어 역시 맞네요. 데덴네 테라스탈이 두 장씩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 같아요. 지금 저희가 세 박스를 개봉했는데 데덴네 테라스탈이 두 장씩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AR이 두 장이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 봉입률이 대충 나왔죠? 보통 EX카드가 3장에서 4장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SR 이상의 카드가 한 장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AR카드가 두 장, 한 장, 네, 테라스탈이 두 장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저희가 방송을 킨 이유는 트래플렛 비트라는 신작이 나왔었고 또 이렇게 저희 마음을 잡고 다시 해야죠. 네, 저희 또 바니 누나라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초심을 잡고 방송을 켜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요 트래플렛 비트는 한번 구매하셔서 꼭 개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카드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구매 문의는 저희가 링크로 카톡방 톡 올려놓을 겁니다. 거기에 해주시게 되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막 그런 거 얘기해도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어요. 유튜브는 네. 이런 걸 좋아해요. 아 유튜브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뭐 따로 이렇게 판매도 하니까 네, 저희 구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또 저렴하게 드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가 판매를 위한 아시죠? 판매를 위한 유튜브 채널이 아닙니다. 저희는 포카츄 네 포카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포켓몬 카드를 추천하는 남자 네 추천이 아니고 추첨입니다. 추첨 네 추첨하는 사람들로 바꿔야 되겠네요 이제. 네 사람들로 네, 네 우리 그 여자분이 생겼습니다. 바니 누나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니 누나. 자 요번에도 댓글 달아주신 분
우리 반희 누나님 소감 한번 끝내죠. 요거 한마디만 공지해드리고 요번에도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트래플랩 비트나 피카츄 스페셜 세트 하나를 추첨해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에 또 처음 등장해주셨고 포켓몬 카드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반희 누나의 소감 한마디 듣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오늘 처음 해봤는데 네. 생각보다 카드들이 너무 귀엽고 개인적으로 이 와꾸아가 가지고 싶네요. 아 요거 요거는 저희 게 아니라 네 우리 반희 누나 거예요. 요거. 네 아닙니다. 네 와꾸아 요거 반희 누나. 요거 네. 하나 나 빠졌었네요. 네 이렇게 그럼 기본적으로 네 장씩이었고 우리 앞으로 즐거운 포켓몬 카드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희 누나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한번 셋이서 뵐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합니다. 부탁 들어봐야죠. 네. 네. 뵐 수 있겠죠? 오늘 네. 방송이 마지막은 아니겠죠, 네. 설마? 오늘 방송하고서 이제 내일부터 출근 안 하시는 거 아니겠죠? 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정말 감사했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한번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카츄! 네, 감사합니다.